출발하십시오. GNCM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카페 키고, 키어, 티 넣으시고, 좌우 안전하시, 확인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럼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 만약에 20m 지나서 끄시면 감점 먹습니다. 5m면 바로 끄세요. 그래서 길이 좀 약간 삐뜹니다. 잘 보시고. 자, 여기 제한속도 50km 구간, 61km 넘으면 실격됩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왼쪽으로 진로 변경할게요. 깜빡이 미리 한번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에 차 있으면 속도를 약간 낮춥니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 살짝 밟으면서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지속도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저 앞에 가서 유턴하고 돌아오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위치는 없습니다. 뒷바퀴 보이게 정지, 중립, 자, 기어 넣고 자 확인 출발. 자, 미리 진로 변경 할게요.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뒤에 차 없을 때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30m 충분히 오시고, 그 다음에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앞차고의 안전거리는 내 속도의 20을 빼시면 됩니다. 지금 50km니까 30m 이상.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멈추면 중립. 기어 놓고. 자, 500m 앞에서 유턴. 300m 앞에서 유턴. 자,
좌측 카판에 미리 킬게요. 진로 변경에서 약 150m 앞. 왼쪽으로 들어. 자, 좌회전 또는 보행 신호 시스템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좌회전 들어왔습니다. 자, 꼬리 물기 주의하시고. 자, 3차로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40km 이상 속도 올립니다. 60은 안 넘게.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4차로로 안 가는 이유는 불법 주차가 있을까봐 4차로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가끔에 불법 주차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3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멀리 보니까 불법 주차 있네요. 저기 지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우측 카페 키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500m 우회전 카페 끄시고. 300m 우회전. 50m 우회전 우측 카페 켜시고. 자, 초록불에 일성지 의무 없는데 적색으로 바뀌면 일성지 의무 생깁니다. 자, 적색으로 바뀌었죠. 횡단보도 없어서 일성지 의무는 없는데 그렇죠. 정지했다가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자, 왼쪽에 자전차 들어오는 거 보이죠. 네. 자전차 방해 안 받으면 오른쪽 끝으로만 살짝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제한속도 50km 좌측 카판 끄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그럼 여기 앞에 횡단보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시정지해야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일시정지하고 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저희는 학원차기 때문에 아마 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 저를 가면 안됩니다. 여기는 신호등 있으니까 일시정지 의무 없고요. 어린이보호 해제.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500m 우회전. 앞에 신호등 적색. 자, 여기는 신호등 없으니까 요 앞에까지 당겨도 됩니다. 사람 없으면 요 앞에까지 당기십시오. 멈춰서 중립. 자, 기어놓고 출발. 300m 우회전.
주차 주의하시고 중앙선 넘을 것 같으면 좌측 깜빡이 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 아니에요. 일정지 의미 없어요. 여기서부터 어린이보호구입니다. 글자 보이죠?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정지 딱 가는 거 잊지 마시고 자 150m 전방에서 우회해야 됩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적색이니까 당연히 일시정지 의무 있죠. 앞에 스탑 그리고 좌우 확인하고 네, 출발 건너는 보행자 없죠. 자 오른쪽 왼쪽으로 차 잘 보시고 자 트럭이 불꽃 주차 있네요. 바로 1차로 가도 괜찮습니다. 차 없으면 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횡단보도 빨간불이었습니다. 진행하셔도 됩니다. 불법 주차 있을 때는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500m 우회전. 초록불.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질러변경. 그러면 깜빡이 끄시고,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 60만 안 넘으시면 돼요. 어린이보호 아니기 때문에. 앞에 초록불.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150m 우회전 자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 주의하시고 자 보행자 저기 자전거 하나 달려오네요. 한번 멈추고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자전거 가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시고 보행자 없죠? 출발 자 골목길 진행하는 차 주의하시고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리는 시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단 시험장 영상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차량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험을 끝내는 걸로 차단기에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보내고 그래서 공단 시험장에서 꼭 참고하시고요. 멈춰서 P 주차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